하도셋, 하도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흘입니다. 노명석 이완규 지음 제5판 형사소송법 제398페이지 제3번의 변론 절차 보겠습니다. 사마열흘 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절 변론 절차 1번의 회의. 사실심리가 끝나면 재판장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법률 적용에 대한 진술을 하게 한다. 하여야 한다. 이를 변론 절차 또는 최후 진술이라고 한다. 증거조사 절차가 끝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자료가 갖추어지면 검사,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 순으로 최후 진술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번에 검사 의견 진술. 사실 심리가 끝나면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장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 의견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검사 의견 진술을 논고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1번 사실이라 하면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필요한 일체 사실, 즉 공소 사실, 양형에 기초되는 사실, 공소상의 사실 등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법률의 적용은 이들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실체법과 절차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논고의 순서는 방가로 1번의 사실 인정, 방가로 2번의 법률 적용, 방가로 3번의 정상론, 4번의 구형의 논리적 순서로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제외한 통상의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거가 충분하므로 공소장 기재 적용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단순한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단히 부양하고 있다. 3번의 변호인 피고인의 의견 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변호인과 피고인의 순으로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검사의 의견에 대한 반박. 검사 의견에 대한 반박과 아울러 사건에 대한 최종적 의견의 개진으로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률 문제 전부에 대해 할수 있다. 399페이지에
4번의 2 신청. 하겠습니다. 4번의 이의 신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 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이 된다. 5번의 최후 진술의 순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의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검사의 논고 이후에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이고가 같이 최후 진술에서 나온 변명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검사에게 재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막을 일은 아니다. 최후 진술은 누가 하는 것이 타당한가? 최후의 진술을 누가 할 것인지는 미국과 같은 배심제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일찍부터 배심제도를 채택해온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검찰 측이 일을 해왔고 대륙법계에서는 피고인의 납득이라는 측면에서 불의의 타격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측이 최후 진술을 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해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실시를 계기로 논의가 진행되어 있는데 직권주의하에서는 피고인 측에게 최후 진실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 주의를 강조하는 현행법화에서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주장자인 검찰 측에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DBT 일반 이론에도 상당하다고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4절 판결 선고 기일의 지정. 변론이 종결하면 재판장은 판결 선고일을 지정한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원칙으로 한다. 특정 강력 범죄 사건에 관하여 복잡한 사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속 집중 심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변론을 종결한 2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선고 후 5일 내내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너무 빨리 나간 감이 없지 않은데요. 변론 절차와 판결 선고 기일의 지정 자고 또 이제 계속 이어서 다음 과도록 하겠습니다.